강신업 변호사가 요즘에 아주 일당 백의 역할을 하는데 그책 하나 소개해 주세요. 네, 한번 소개해 주시려고요. 예. 네. 헌법과 운동화 운동화. 책 아, 한번 예. 네. 보여 주세요. 헌법과 헌법과 운동화. 운동화. 이 책이 말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정치란 무엇인가, 그리고 권력의 본질과 위험성 이런 것들을 좀쓴 거기 때문에 한번 좀 읽어볼 만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네. 이제 유튜브도 하잖아요. 네, 유튜브. 강신업 예. TV. 예. 우리 강신업 TV. 저 이봉기 TV가 워낙 독자도 많고 그래서 여기 좀제거 들어와셔서 아니, 봐주시면 생방송 몇 시에 하는 9시 거예요? 합니다. 저녁 9시. 매일. 예, 매일.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 월요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요일까지. 네, 오늘 저녁 9시에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박사님 고맙습니다. 이재명 얘기를 해보죠. 우리 그 네. 이준석에 대해서 많이 네. 얘기했으니까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는 거 아니에요? 8월 28일입니다. 아, 뭐 지금으로 예. 봐서는 예. 아, 뭐 기정사실인데. 기정사실입니다. 자, 지금 수사가 네. 쭉쭉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요 얼마 전에 결정적인 것도 나왔는데.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대표가 지금 되면은. 당대표 됩니다. 당대표 되는. 되는데 방탄조끼를 입었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 방탄조끼 입었지. 그다음에 당대표 이제 그거 방탄조끼 어떻게 되는 입지. 거야, 이제. 그다음에 80조 1항. 그걸 갖다 개정하려고 했지만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거 이제 기소됐을 때 직무 정지되는 거. 그런데 그건 개정을 못했지만은 윤리 심판원을 갖다가 당무위로 바꿔가지고 예, 지가 장악할 수 있게 됐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세 겹의 방탄조끼를 입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9월 달에 정기국회가 개원을 하죠. 이렇게 되면은 체포를 할 수가 없고 그 그거 어떻게 다음에 되는 거야? 9월 1일 날 정기회 열리면은 일단 이제 체포는 이재명 못합니다. 뭐 체포 못하면 불체포특권. 어떻게 돼? 체포는 못한다 하더라도 기소는 가능합니다. 아, 체포 못해도 기소는 아, 되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예, 기소는 그러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8월 말 전에 지금 3개가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말 8월 전에? 말 전에, 9월 초까지. 아, 3개가 뭐냐면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예, 그 다음에 쌍방울 횡령 배임 의혹. 그 다음에 성남 FC 후원금 의혹. 와. 요거는 지금 수사가 박차를 가하고 있고, 기소가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나머지가 대장동, 백현동. 네. 그다음에 자기 집 옆에다가 비밀 합숙소 만든 거. 그거 예, GH. 요세 개가 또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크게 보면 여섯 가지가 중요한 건데 사실 요 GH도 말이죠. 9월 9일이 지금 공소시효 만료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예, 쳐야죠. 그것도 그 전에 기소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준석 저 아니 이준석이 아니라 이재명. 이재명이가 뭘로 죽느냐, 뭐 대장동으로 죽느냐, 뭐 백현동으로 죽느냐, 뭐 이런 거 물론 그것도 큽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직선거법을 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합숙소 같은 건 빼박입니다, 이게. 아니, 공직선거법 위반이면 국회의원 바치가 아,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날라간다면 대선도 날라갑니다. 당대표도 아, 날라가요? 당대표는 아닙니다. 그안 날라가? 상관없고. 예, 그 아, 상관없고. 대선이 날라가요? 대선이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피선거권 박탈이 10년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재명이가 뭐 여러 가지 다른 게 겁나지만 더군다나 공직선거법 그 GH는 빼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공직선거법으로 이재명이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러네. 근데 이제 우리 저 국민들이 궁금한 건 과연 이재명이를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을까? 당대표가 되면. 바로 그겁니다. 그건데 어떻게 세울 수 있나요? 바로 이제 나오라도 안 나올 거안 아닙니까? 안 나오겠지. 나올 때그 체포를 못 하지 않습니까? 못 뭐 하죠. 불체포 특권이. 어떻게. 그래서 포토라인 세우는 건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포토라인은 못 세우더라도 뭐 기소는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다만 이재명 이런 거 있습니다. 이재명이 어쨌든 간에 그래도 자기가 정치 지도자다. 야당의 대표다. 그다음에 대통령을 노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나오라도 안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최면 국이고 그야말로 법질서를 위반한다는 그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의 성정으로 봐서 나가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이고, 이재명 안 나가지. 안 나갈까요? 포토라인에 안 아, 쓰지. 포토라인 안 쓰고 그럼 비밀리에 그럼 뭐 소환을 하겠죠. 어쨌든 그 소환에 근데 응하지 않았을 때가 문제인데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아, 거죠? 응하지 않았을 때가 문제인데 그러면은 지금 체포를 할수 없으니 방법은 이재명을 수사 안 하고 기소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이재명을 어쨌든 수사를 해야만 나중에 딴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렇다면 수사가 조금 딜레이 될 가능성은 있죠. 근데 그중에서 그러면 몇 개만 그냥 먼저 기소를 하고 안 일단 나왔을 때 한두 개라도 정기국회 열리기 전에 일단 예. 하나라도 먼저 하고 치고 예. 치고 그다음에 대전동이나 백현동 이런 것들은 정기국회 끝나고 한다든지 예.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아마 이제 뭐 이재명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바로 다 기소를 할지 아니면 몇 개만 먼저 기소를 하고 나머지는 이재명을 꼭 불러서 조사를 한 다음에 기소를 할지 이걸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할 거는 이재명이가 야당의 대표라면 그리고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누구든지 법 앞에 형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수사받으러 나오라는데 그러면 나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나는 나가서 수사를 떳떳이 받겠다. 그리고 나의 어떤 죄 없음을 밝히겠다 하고 나와야죠. 나와야 아, 그래서 오늘 촉구합니다. 이번 TV에서 네. 이재명도 듣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아,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 네. 야 이게 저 이재명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 행실로 보면 네. 아주 뻔뻔스럽게 그 프레임 뒤집어 씌우고 우기고 죄 없다 그러고 네. 불보듯 뻔한데 네. 그럼 그러면 기소를 이재명이 수사 없이 만약에 기소하게 네. 된다면 네. 기소하면 본인 수사 없이 기소돼도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증거가 분명하면 뭐 아니 그게 분명하면 넘어갈 확률이 지금 증거는 무지하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체포 안 해도 예. 기소되고 재판으로 가서 징역 몇 년 이렇게 그럼 그런 거 재판을 안 나갈 수가 없죠. 재판에는 재판에는 예, 뭐 그런 뭐 불체포 특권 이런 거는 불체포 특권이라는 거지 예. 재판에 안 나가도 된다는 게 아니니까. 아 재판은 예 재판은 아예. 다릅니다. 아. 그러니까 조국 같은 경우도 뭐 수사할 때는 뭐 안 나가고 뭐 이렇게 했었지만 재판에는 다 나가지 않습니까? 아, 예. 재판에 안 나가면 바로 잡아올 수 있습니다. 아 재판에 안 나가면 예, 그것도 바로 잡아올 수 그거는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예 그거 상관없습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오. 그거는 검찰의 적인 거지 재판에 그 안 나왔을 때 재판에 안 나왔다는 이유로 그건 상관없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네. 9월 정기국회 열리기 전에 일단 한두 개라도 기소하고 네. 그다음에 재판으로 가면 네. 꼼짝없이 이거는 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섯 개가 큰 개가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섯 개가 거의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미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고 대장동 같은 거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백현동은 대장동하고 이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구조가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도 빼박인 거고. 그 다음에 GH 합숙소라든지, 법카, 아이고, 법카라든지. 130군데나. 예. 그 다음에 지금 뭐, 변호사비 대납은 뭐 20억 넣은 것도 다 지금 드러나 있는 거고. 네. 또 쌍방울 횡령배임이야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다 네. 나와 있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성남 FC 후원금도 사실은 저번에 박은정 차장인가? 이쪽에서 네. 뭐 수사 방해하고 막 했지만 결국은 이제 수사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것이 거의 증거가 아주 촘촘하고 좀 벗어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걱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이재명이가 네. 방탄조끼를 세 개나 입고 거기다가 또 뭐 국회까지 여러 가지고 여러 가지 방탄조끼를 입겠지만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물 숫자에 갈 것이 아닙니까? 네. 물이 가는 게 이제 법이죠. 네, 물 흘러가는 네, 물 흘러가는 게 그럼 법이 흘러가면 이 물은 청소 기능이지 않습니까? 네. 이 법도 청소 기능이 있습니다. 아. 청소 기능. 그래가지고 이 법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물처럼 천천히 흘러가지만 때가 되면 그냥 소용돌이를 치면서 엄청난 힘을 쓸어버린다. 쓸어버립니다. 그냥.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입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네. 이재명이도 법조인이지만 그 민주당 안에 네. 그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많잖아요. 많죠. 엄청 많죠. 네, 검사 출신, 예. 변호사 출신, 네. 판사 출신. 그렇게 많은데 이거를 뻔히 알면서 당대표가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오히려 옹호하고 응원하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치의 목적이 그 사람들이 또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공천 받아야 되고 자기 또 국회의원 해먹어야 되고 아니 공천도 네. 거기까지도 못 가고 지금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기소될 게 뻔한데 그래 기소되면은 뭐 공천 2년 후인데 2년 후가 공천권 행사를 못할 그렇죠. 그럴 가능성 그런데도 왜 미냐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아. 그래도 혹시 혹시나. 저기다 찍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어리석고 그렇죠. 버텨주고 저걸 버티는데 선수니까 그렇죠. 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고 그게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거죠. 결국 사심이 이성적 판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결과적으로 집단적인 예. 사심이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 이제 이재명 혼자가 아니라 예 개인의 사심과 집단적 사심이 같이 작용하는 것이고 예. 결국 사심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죠. 아. 참 불쌍하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어떤 공당으로서 역할 이걸 이미 마비됐다. 이미 민주당은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좀비 정당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민주당에 뜨는 박용진 의원 같은 분들이 이번에 만약에 이재명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되고 그런 어떤 작태를 벌인다면 그야말로 나와야 됩니다. 네. 나와서 다른 당을 만들든지 아니면 해체 모여를 해가지고 정말 이 국민을 위한 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여당 쪽으로 국민의힘의 힘을 보태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강훈식이도 난 한심한 게 네. 그 지가 뻔히 그 저 뭐 2등이 아니라 3등인 거 뻔히 알잖아요. 네. 그것도 4%더라고요.
그러면은 처음에 딱 뚜껑 열었을 때 아 이게 뭐 안, 당신이 이렇구나 하면 빨리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절반까지 그냥 카메라 받고 자기 운동할 거 다 그렇죠. 하고 목적이 그겁니다. 막판에 그러니까 그러고선 이재명을 결국은 저렇게 만들어주니 그게 카메라 마사지고요. 네. 그다음에 강훈식이가 결국 이재명 편을 드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저는. 강훈식이가, 네, 결국은 결국. 이재명 편이지 박응진 편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 끝까지 소위 개기다가 네. 나중에 이재명한테 불이익을 받을까 해가지고 네. 결국 그쪽으로 붙은 겁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번에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네. 만약에 국민의힘에 이제 뭐 당대표 선거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네. 아 이걸 조기에 해야 되는데 이거 시간을 자꾸 끌더라고. 근데 누가 지금 위력합니까? 역선택 들어올 게 겁나. 아, 역선택은 이제 반드시 막아야 되고요. 근데 안 막을 것 같아요. 이거 한 짓들을 또 그렇습니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역선택 안 막으면요. 유승민하고 이준석하고 합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역선택 들어오면 거기가 무조건 돼요. 네, 큰일 납니다. 근데 이제 나경원하고 안철수하고 김기현인데 결과적으로. 네. 네. 글쎄요, 지금 뭐, 나경원이 당심에서는 좀 앞설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는 지금 당심을 꽉 못 잡고 있잖아요. 네. 근데 몇 파전이 되냐에 따라 달라져요, 결과적으로는. 네. 네. 3파전이냐, 4파전이 되느냐, 역선택 방지조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이준석이가 어떤 행태를 보이느냐, 뭐, 제명이 되느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뭐, 사실은 이렇게 예상하기가 쉽진 않은데요. 네. 근데 국민의 힘을 위해서는, 국민의 힘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좀 개혁적이고, 그야말로 이재명하고 대비되는 이재명하고 대비되는 그런 어떤 도덕적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걱정입니다. 그러게요. 아, 네. 좀 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튼 주호영 비대위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할 일은 역선택 방지해서 전당대회를 들리버리는 그렇습니다. 거. 이게 가장 중요해. 저는 어떻게까지 말했냐면 하지 않아도 돼. 아무것도 예, 안 해도 돼. 제가 페이스북에 쓰고 저도 제 방송에서 말했는데 나머지 하나도 안 해도 된다. 오직 그것만 하라. 예, 오직 역선택 방지만 해라.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예. 할까 주호영이 아, 나 주호영도 박사님께서 한번 아, 나 주호영 푸시하십시오. 지 욕심, 자기 욕심 예. 좀 불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또? 9월 전 길게 하려고 또? 아, 길게 하려고. 아이고, 뭐 정말. 내년 얘기 나옵니다. 지금 내년 그 얘기.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그 뭐 아, 참 그 비대위원장 그 힘을 예. 좀 몇 달이라도 더 가지고. 아니, 하려고. 저는 벼슬 안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예. 그 벼슬 뭐 그렇게 닭벼슬만도 못한 거 가지고 그렇게 그 완장참은 안 그러면 이게 또 맨 스포트라이트 받으니까 맨 이거 주최하잖아요. 비대위 크 뭐 카메라 기자들 쫙 그 맛에 그 맛에 그 매일 뉴스에 나오잖아. 그 마약 그 중독이야 마약 중독 그런 네. 거. 예. 근데 그 맛을 네. 그 국민들이 다 알아 이제 그 네. 욕심 부리지 말고 그 뭡니까 역선택 방지만 네. 그러면 영웅됩니다. 그러면 주호영은 나중에 그러면. 큰 정치할 수 있어. 아 그러면 우리가도 이런 팀에서 밀어주고 그러면 그러고선 예. 조기 전당대회 예. 딜리버리 깔끔하게 하고 예. 딱 물러나면 예예. 예. 주호영은 대권 주자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몇 달 더 하려고 그러면 아예 여기서 끝이야. 정치 네. 생명 여기서 아웃. 그럼요. 여기서 아웃돼. 예, 그걸 뭐 한치 앞을 모른다. 그러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조기전 당대 하면서 역선택 없이 그런 난 욕심 놨다 이러면 국민들이 다 보고 와 그럼요. 주호영이 멋지네 이렇게 예, 나오지. 그럼요. 그 찬스인데 한순간 그런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찬스를 사용을 예. 못해요. 예. 찬스가 자기한테 딱 왔어. 예. 찬스 온 걸 딱 던져야 되는데 그렇죠. 요걸 찬스니까 요걸 울겨 먹으려다가 곰탕을 끓이다가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유, 강신업 변호사 네. 먼데이 투 프라이데이 네. 9시 예, 저녁 예. 9시 예. 고맙습니다. 강신업TV 생방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